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를 개별 행위에 따라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폴레옹은 이것을 경고했다. 특히 이목을 끄는 행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 이제 그 개별 행위라는 게 이목을 끄는 행위죠. 즉, 이렇게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 해서는 그 행위로부터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되게 놀라운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한 가지를 본지 그 사람 열을 알수 있다.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맥락은 범죄죠. 이 경우에 한 사람의 그 범죄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뭘 보고 평가하냐?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제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범죄, 가령 살인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살인을 안 해요. 근데 그 살인은 책임져야 할 범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니체는 특이하게 분석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유리했을 한두 개의 상황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이 한두 개의 상황이 채워졌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됐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한두 개의 상황이라는 게뭐 누군가가 정말 내가 분노에 가득 차서 저놈 정말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단지 내가 맞짱 뜰때 아무래도 쫄려 힘이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받게 될 처벌과 비난과 고립과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그 사정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를 처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 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한테 없었다. 아니면 하필 그때 내가 딱 다른 건다 좋았는데 경찰이 있었다. 아니면 그를 보호하는 어떤 뭐라고 하죠? 보디가드 같은 뭐 그런 게 있었다. 등등.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면, 그런 것들이니까 가로막는 조건이 없어진 거죠. 그랬다면 아마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리라. 평생에 뭐몇 번은. 우리 그런 정말 이렇게 참을 수 없이 분노하는 경우 많죠.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 봐도 뭐 사기친 놈부터 뭐 무슨 상해를 입힌 또는 살인을 한 상대방을 나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오히려 인간적일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죠? 갚음, 안 갚음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니체는 봅니다. 분명히 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법한 주장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이제 그런
어떤 충동의 상황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종교에서도 뭐, 가령 그리스도교에서 일요일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잖아요. 뭔가 범죄를 꼭 이제 여기서 살인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사회 통념상 범죄라고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 어떤 그걸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필요 조건이 있었는데, 필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 응징하고 싶어라는 그건 됐지만 충분히 그걸 뒷받침하지 못했다. 흥미로운 추론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에서 무엇을 표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인간의 가치가 줄어든다. 못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 반대다. 니츠 또이 지점에서도 특이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반대다. 누구나 한두 개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는 뭔가 앞에 이제 그런 그 표현 나왔죠. 용기.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자유를 거는 용기 있는 인간. 이제 그게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제 특징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까 말한 자유와 생명과 명예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진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상황에 따라 어떤 인간을 죽일 힘을 갖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경멸받으리라. 이 표현 되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정도의 힘도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그 부당함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그 힘, 뭐 거긴 용기 그리고 생명과 명예와 자유를 걸 만한 그런 용기가 되겠죠?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넌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냐라고 이제 경멸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내가 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그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응징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이 알게 되면 오히려 존경을 받으리라. 아, 저 사람은 그 정도의 힘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응징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그 사실은 이제 그런 힘이 있다면 그 어떤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장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현실에 놓고 세 명의 사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세 명의 사람을 설정해서 이제 나는 관찰자예요. 이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에게 적절하게,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죽일 만큼의 어떤 힘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항상 이 사람으로부터 당하거나 당할 그 여지를 자꾸 만든다면, 내가 볼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 거다. 경멸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렇게, 당할 만하니까 당한다. 뭐, 당해도 싸다. 그런 부류의 지금 추론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사람의 어떤, 대한 평가를 할때
어떤 게더 나은 거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그 자격이라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좀 냉정한 그 지금 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비루투라는 이것도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비루투 이 르네상스 시절에 예를 들면 이제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이 그 사용했던 의미의 덕이거든요. 오늘날은 virtue 이렇게 그 영어로 이제 표현하지만 단지 그런 그 오늘날의 virtue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의미 이것 이상의 굉장히 힘을 동반한 그런 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 버추, 비루투라는 말을 해석해야 됩니다. 니체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 어떤 그 인간을 죽일 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더 보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범죄에는 남자에게 없으면 안 되는 성질들도 표현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사실 남자에게 없으면 안 되는 성질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현대인의 감각에 굉장히 거스르죠. 좀 뭔가 이상해요. 잘 납득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스라는 라틴어는 힘이란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고요. 이 비스라는 말이 이 비르투라는 말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이제 흔히 해석을 합니다. 덕의 어원이 뭐냐? 거슬러 가면 힘이다 라는 거죠. 이 힘이라는 말은 또 남자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 라틴어의 남자 지금 한번더 지금 확인을 할게요. 남자라는 말은 비르. 입니다. 이 비스나 비르 같은 말이 이 비루투하고 이제 그 어원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남자는 힘 이렇게 이제 이해됐던 거죠. 뭐 그도 그럴 법한 게 일단 시대를 거슬러 갈수록 이런 힘이라는 거는 그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노동력 단지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어떤 적으로부터 이 자기의 그 지인, 친지,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처자식을 지키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대적인 감각에선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 현대에는 두 가지 어떤 이런 그좀더 원초적인 상황과 관련된 어떤 뭐랄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통념이에요.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통념. 근데 관념적으로 권리상 그건 맞는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뭐라, 정글과 같은 그런 원초적인 세계에서는 별로 이제 통용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구별할, 대목이죠. 평등이라는 관념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근데 실제로는 힘의 강약이 있죠. 내가 그
상대방과 이제 뭐그 팔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쉽게 드러나는 그런 힘의 우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이제 펼쳐갈 수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힘의 강약의 현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개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이해할 때도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도구가 있어요. 힘을 하게 해주는 도구. 다른 걸로 표현하면 기술이라고 표현해도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도구 덕분에 이 실질적으로도 평등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령 내가 총이 있고 제가 총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평등해지는 겁니다. 자, 서로 총이 없고 맨주먹만 있어요. 그러면 힘의 우열이 뭐랄까요? 훨씬 더 원초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그때 힘은 단지 물리력만 가리키진 않아요. 물리력이 중요하긴 한데 가령 지력이 거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총과 같은 그런 그 아주 강력한 그 기술과 그 도구 이런 건 아닐지라도 꾀를 써서 상대방을 겨루는 그런 뭐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저기 성경에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냉정하게 어떤 물리적인 힘은 골리앗이 이제 그 일방적으로 강했지만 다윗은 이 뭐라죠? 이그 하여튼 돌로 이제 돌팔매질 뭐 이런 도구 꾀를 써서 이건 총과 같은 그 도구는 아니지만 꾀를 써서 이기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날 실질적으로 원초적인 사회에서는 자연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가 정글이죠.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정글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남자의 특징을 힘으로 규정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논쟁적인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건 생략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그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는 잘 떠오르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21세기 초반에 지금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중후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떠올리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범죄는 바로 그 남성성과 힘의 동일함으로 이해되는 그 힘이 반드시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그 기록을 통해서 니체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저 시베리아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해 그들이 러시아 민족의 가장 강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성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부당하지 않게 말했다. 정당하게 말했다. 이건 니체의 평가죠. 뭐냐? 이 수감자들이 러시아 민족의 가장 강하고도 가치 있는 성분. 그러니까 이 성분이라는 건그 러시아 민족의 성분입니다. 이 수감자들, 즉 범죄자들이 가장 강하고 가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범죄자를 영양불량이고 쇠약해진 식물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우리의 사회관계를 욕되게 한다. 뭐냐면요, 우리 사회관계 속에서는 강한 어떤 그
어떤 반사회적 존재를 이겨내는 게 우리 사회 관계의 어떤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범죄자가 이제 일으키는 반란이죠, 결국. 그 반란을 극복하는 게 우리 사회 관계의 어떤 자랑거리일 수 있는데요. 범죄자가 이 힘없고 쇠약한 그런 식물, 영양불량이라는 게 잘 못 먹어서 이제 쇠약해진 거죠, 결국. 네, 그런 식물이다라고 여기면 결국 우리 사회는 별거 아닌 사회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기에 범죄자가 번성했으며 고유한 종류의 덕을 얻었다. 범죄자만의 이 고유한 종류, 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득실되는 범죄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어떤 찬란함, 이게 이제 함께 했다. 그 사회적인 어떤 건강함과 튼튼함과 이제 거기서 꽃핀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를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그 직전 사회였던 그리스도교 그 중심의 어떤 그 중세, 뭐 중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과의 대조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르네상스 양식의 덕, 즉 비루투 위선 없는 덕을. 이 덕은 뭐와 대립되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결국 도덕적 덕. 도덕적 덕은 힘이 없죠. 뭐 니체가 늘 비난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근간에 그 병과 어떤 나약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거의 이제 저주와 비난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덕,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위선 없는 덕, 힘을 겸비한 덕, 그걸 찬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멸로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만이 높게 고향될 수 있다. 도덕적 경멸은 어떤 범죄보다 더 큰 능욕이며 손상이다. 도덕적 경멸을 지금 니체는 경멸하는 거죠. 왜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계속 그 봤던 것처럼, 출발점에서 악이었던 게, 그게, 나중에 덕으로 그 승화되는, 덕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길러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초창기의 어떤 그 하자와 어떤 단점,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더 강하고 크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도덕적 경멸. 이야말로 가장 큰 능욕이고 손상인데, 범죄에는 범죄 자체보다도 그런 힘이 이제 내장돼 있고 그 힘을 이제 그 반사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 사회의 문화를 키우는데 이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뭐 그런 정도 얘기까지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요, 그, 르네상스 양식의 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 10의 50번이, 그, 87년도 10의 50번이, 여기 나온 그 구절의 전체였는데요. 그 직전에 10의 45번에, 87년,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덕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도덕성의 영역은 한 걸음 한 걸음 축소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비판적으로 도덕성을 보고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여기서 고유하게 작용하는 본능의 이름은 가장 오랫동안 위선적인 덕의 이름 아래 은폐되었으므로 밝은 대로 나와 존경받아야 한다. 이 범죄에, 이제 뒤에 보면 범죄 같은 그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속에 고유하게 내재앙, 되어 있는 그런 본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본능은 가장 오랫동안 위선적인 덕,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도덕성입니다. 그 이름 아래 은폐되었으므로, 밝은 대로 나와서 존경받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악이라든지,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덕의 그 씨앗,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 도덕이라고 이제 그 얘기되는 것들에, 근데 사실은 위선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밝은 대로 나와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더더욱 명령조로 말하는 정직 앞에서의 수치에 의해 자연적 본능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수치는 잊혀야 한다. 이 자연적 본능이 이 악과 범죄 이런 것들이죠. 이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수치. 이게 이제 이 도덕적이고 위선적인 덕에 따른 수치입니다. 그것은 정직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극복해야 할 그런 수치다. 대비되어야 되겠죠? 서로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덕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가가 힘의 척도다. 이때 덕은 괜히 지웠네요. 이때 덕은 과거의 의미의 덕입니다. 주로 가깝게는 그리스도교의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가가 힘의 척도다. 그리고 덕 개념이 다시 느껴져서 비루투. 이 비루투는 라틴어 이탈리아어거든요. 이탈리아어고 굳이 이제 독일어의 투겐트 이 말하고 이제 구분하고 라틴어의 비루투스 독일어의 후겐트, 요게 이제 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요 비루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주로 이탈리아 이제 중심으로 있었고요. 마키아벨리, 이제 이 비루투를 강조한 사람이죠. 이덕 개념이 이런 중세, 그리스도교적인 덕 개념이 다시 느껴져서, 즉, 바뀌어서, 덕, 르네상스의 덕, 그리고 위선 없는 덕처럼 울릴 정도의 높이가 생각되어야 하리라. 그 새로운 높이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 동안 우리는 이 이상들로부터,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쭉 열거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여전히 멀리 있는가. 도덕 영역의 축소는 도덕이 진보한다는 기호다. 기호라는 말은 뭐
징후, 징조 뭐 이런 말로 이해돼도 됩니다. 이때 말한 도덕 영역은 앞에 얘기한 이거겠죠? 그리고 도덕이 진보한다라는 거는 뒤에 말한 파란색으로 연결된 요 덕입니다. 그건 이제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원인과 결과 이 맥락은 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상과 소망 이런 그 영역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도덕적, 인과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아직 없던 곳 어디서든 도덕적으로 생각했다. 저기 문장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만 이 문장들에 나오는 각각의 그 어휘나 이런 것들을 좀잘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도덕이 또 같은 덕이 같은 덕이 아닙니다. 맥락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맥락이 다이 안에 그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 그 진짜 덕은 뭐다? 위선 없는 덕이다. 그 니체가 만든 말입니다. 모랄린 프라이에 투겐트. 모랄린 프라이에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찾아봐도 이제 없는 말인 거죠. 니체가 가끔 이런 짓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위선 없는 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모랄린 프라이에라는 말을 모랄린 프라이에 투겐트라는 말을 서술하고 있는 다른 구절이 하나 있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88년에 쓴 거의 마지막 시기, 14번이면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쓴그 구절의 한 대목입니다. 요 모랄린 프리는 여기하고 관련되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위선 없는 덕, 요 모랄린 프리에를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르네상스 시기에 이 비루투 개념하고 관련되는 그런 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여기는 앞에서 이제 봤던 이 범죄가 사회 질서에 대한 반란이다라는 요그 구절하고 관련된 좀더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노트의 한 대목입니다. 보겠습니다. 보상과 처벌, 같이 살고 같이 망한다. 이때 같이 살고 망하는 건 보상과 처벌이 서로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벌하는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상을 안 바라고요. 누가 벌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망한 거죠. 오늘날은 언제일까요? 대략은 니체가 살고 있는 그 19세기 중후반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그럼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언제? 이건 그리스도교 시절. 그러니까 대략은 중세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벌하는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요? 니체는 이제 그러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그리스도교의 그 어떤 그 그늘 또는 뭐 그림자 안에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 보상과 처벌을 함께 이렇게 뭐랄까 간직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 중세 시절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 보상과 처벌이 함께 살아있는 게 그러나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게 앞에 진술들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전시 편제가 세워졌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러면서 적수를 갖고, 그것에 가장 이성적으로 도달하는 건 서로 협조할 때, 계약을 맺을 때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경쟁자가 생기고 적수가 생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유지하려면 이성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계약을 맺을 때다. 이거 되죠.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그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현대사회의 조건이 그러하다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전제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1단계는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보상과 처벌이 함께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니체가 살아가는 근대. 이 시절에는 어떤 점에서는 중세 지속됐지만 사회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각자의 욕망 추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보상과 벌 이런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요 구절을 드립니다. 모든 개인이 나름의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 사회. 자, 현대 사회가 근데 니체식으로 현대라고 적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계약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상황에서는 범죄란 계약 파기다. 반란이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그 표현한 그 구절을 빌리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개념상 명백.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전제돼 있습니다. 되게 요게 이제 니체가 강조하려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개념상 지금 서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과 처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약의 파기만이 존재한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나키스트들, 아나키스트란 말은 어원적으로 보자면 아르케, 이 질서,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는데요. 결국 이 사회 질서를 깨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의 원칙적 적수. 이게 아나키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내부에서 참아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참아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앞에 그 봤던 것처럼, 그를 진압하는 게. 진압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어떤 실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과정들을 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요 앞이 아니라 길게 아까 봤던 그 글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요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요 사회 계약 또는 그것에 바탕을 둔이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회 질서 이게 만약에 이 질서가 되게 가치 없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질서라면 이 질서를 깨는 행위는 사람들을 경각시켜주는 좋은 행위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이 질서가 지금 어떤 훌륭한 그런 문화를 유지하는 그런 질서라면 엄청 그 안에 그 고귀한 소중한 그런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런 질서라면 그에 대한 파기로서의 범죄는 응징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읽었던 내용들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 노트까지 봤고요. 오늘 어차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해온 읽기 쓰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